자, 그래서 문제풀이 포커스 60일인가요? 오케이. 두 문장을 관계사 위치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1단계, look at the dog. It looks like Jenny. 그래서 1단계, 그것은 제니처럼 보인다. 그 인형을 봐라. 그것은 제니처럼 보인다. 2단계, 예. 제니를 닮은 저 인형을 봐라. 제니를 닮았다를 제니를 닮은 하겠으니까 이 부분이 관계사절이 될 거고 여기가 주절이다. 그럼 다음 단계. 도도과 잇 있습니까? 그래서 뭐를 뭐로 바꾸고 잇을 위치로 바꾸고 그 다음 단계. 이 위치에 위치가 관계사절의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it looks에 it이 위치로 바뀌었으니까 얘는 무슨 격? 주격이다. 무슨 목적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주격 관계사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주격 관계사에서 주의해야 할 내용. 오케이, 그래서 룩이라고 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look at the dog which looks like Jenny 라고 하면 되겠고, 'S like Jenny 라고 하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다라고 했죠. 주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오케이, 생략할 수는 없지만 대신 쓸수 있는 건 that은 가능하다. That looks like Jenny.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Can you see the rabbit? It's hopping in the grass. 1단계. 뉴스 이드 래빗 1단계. 너는 그 토끼를 볼수 있니? 그것은 잔디밭에서 깡총깡총 뛰고 있는 중이다. 무끄덕끄덕이야. 다음 단계. 잔디밭에서 뛰고 있는 그 토끼를 너는 볼수 있니? 오케이, 그래서 뛰고 있다가 뛰고 있는 됐으니까 얘가 관계사절, 얘가 주절. 다음 단계. The rabbit과 it. 그래서 다음 단계. 이슬 위치로. 다음 단계. 제일 앞에 있는지 확인. 이미 앞에 있다. 그래서 무슨 격? 주격. 그래서 합쳐진 문장. Can you see the rabbit which is hopping on the grass? 오케이, 그래서 위치는 무슨 격이니까 뒤에 동사가 제대로 된 형태인지 보고 생략할 수 있지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케이, 주격 관계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얘한테 있는데요. 둘 중에 뭐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It is hopping 할때 이건 그럼 동명사예요? 그것은 뛰는 것이다 합니까? 뛰는 중이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얘가 생략됐다고 해서 갑자기 현재 분사가 동명사로 바뀝니까? 그래서 얘 끊어있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 어떡해요. Can you see the rabbit hopping in the grass? 그래서 요거 읽어볼까요? 그리고 얘 뜻은 알겠습니까? 그래서 hopping은 둘 중에 뭐다? 현재 분사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던 위치는 생략할 수 없지만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그 이유는 뒤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이다. 주격은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플러스 비동사는 생략할 수 있다. 그때 물음표로 끝내야 되는데. 오케이, okay.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it at the restaurant? 1단계 넌 국물을 좋아하니? 예? 넌 식사를 좋아하니? 너 식사 마음에 들었니? 네가 그것을 그 식당에서 먹었었다. 너는 그 식사 마음에 들었니? 가 첫 번째 문장. 너는 그것을 식당에서 먹었었다. 2단계 레스토랑에서 먹었던 그 식사를 나는 좋아. 마음에 들어 했었니? 마음에 들었었니?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면 더 이상 독립된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장부 사라지고 다음 단계 The meal과 it 다음 단계 which. it을 which. which로 다음 단계 which를 관계사절에 제일 앞으로 간다.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 만든 거 마지막 단계는 이 관계사절을 만들었으면 뭐 뒤에 보내야 된다.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 선행사. 선행사. 학교에서 관계사 했을 텐데 이제 관계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도 안 했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까? 지금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요? 일과 단어 다 했죠? 아직도 다 안 했으면 그건 직무유기다. 아직 안 했어요? 클래스 카드에 1과 3, 단어 3종 세트, 단어, 영역풀이, 영역풀이 속 단어 다 하세요. 다음 주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참,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선행사. 됐습니까? 선행사가 3월이기 때문에 위치가 왔고요. 그래서 일단 얘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고 목적격의 특징 목적격 관계사 뒤에 뭐가 나온다? 주어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생략할 수 있고 대신 쓸 수 있는 거 다음 포커스에서 배울 대시다. Did you like the meal that you had? Which you had? 생략 you had. Did you like the meal you had at the restaurant? 그 다음 목적격 관계사의 주의사항 That you had 원래 it at the meal 하면 절대로 오케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 관계대명사와 함께 쓰고 다시 두 문장 해석하고 두 문장으로 분리해주세요. Changes are
그래서 penguins are birds which cannot fly. 해석은 펭귄은 날 수 없는 새다. 오케이. 그래서 펭귄은 날 수가 없는 새다. 그래서 이 녀석 무슨 격? 주격.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뭐가 나오고? 주어. 아, 그럼 주격인데 또 주어가 또 나오면 그러면 주어 넣어줄게. 그래. 이렇게 되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좀비. 그래서 주격 관계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그 형태 주의해라. 생략할 수 없다. 없고 대신 쓸 수 있는 건? 오케이. 두 문장 분리. Penguin are birds. And 벗이 낫겠다. Birds mean that they cannot fly.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가 하는 역할은 뭐와 뭐의 역할을 다 한다?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관계대명사가 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Penguins are birds but they cannot fly. 펭귄들은 새야. 하지만 걔들은 날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What is the name of the food? 해석. What'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네가 읽고 싶어하는 책의 이름인데. Be going to인데 뭐 하고 싶? 예정인 그 책의 이름은 뭐니? What is the name of the book which you are going to read? 네가 읽을 예정인 그 책의 이름은 무엇이니? 됐습니까? 얘는 해석하면 좀 어색하지만 두 문장 분리할 수는 있는데 요 알짱 얘기에 대한 얘기 좀 더 해볼까? 무슨 격? 목적격.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 대신에 선택 가능한 건? 뎁 또는 생략. 그래서 나중에 네가 이제 내신 대비하면서 여기서 위치가 맞냐 대시 맞냐, 생략이 맞냐, 후가 맞냐, 왓이 맞냐, 이 중에 올바른 거 모두 골라라 라는 거 이제 할 거야.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칠 건 위치, 댓, 생략. 생략까지 되는 이유는 뒤에 이렇게 생겼네. 두 문장 분리해볼까요? 두 문장 분리하면 선행사가 뒷문장에 무슨 어자리에 들어간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겠죠. 당연히. 오케이. 두 문장 분리하면 What is the name of the book? 더하기 You are going to read it. 그래서 지금 read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얘하고 동일한데 선행사가 뒷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격 관계사라고. 그래서 목적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이 자리에 2단계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오케이. 왜냐하면 위치가 뭐와 뭐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 and와 it의 역할을 모두 다 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ave you seen the photo which Justin took? Justin took. 해석. Have you seen the photos which Justin took?
오케이, 여기 밑줄 껐는데 조사해온 내용 해주세요. 이름을 까먹었다 그새. 와우, 공부 더럽게 안 하는구나. 현재 완료 시제. 그게 다야? 조사해온 거? 뭐 현재 완료 시제면 내가 또 또 뭐 물어봐야 돼? 그것까지 얘기해주면 안 돼 그냥? 맞아. 뭐 중에? 경험. 뭐 중에? 완료 계속 경험 결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이제 해석해봐. 다 하네 뭐. 너는 본 적 있냐? 저스틴이 찍었던 사진들을. 사진 찍다. Take photos. 찍었었단데 다짜 떨어지고 찍었었던 사진들. 그건 두 문장 분리. Justin took it. 헤이, 어디가 틀려갈게? 아아 they then. 헤이, 그러므로 얘는 무슨 격? 목적 격. 그래서 이 자리에 위치 대신에 that 또는 생략. that 또는 생략. Have you seen the photo Justin took? 됐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건 이딴 거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I like the house which has many windows. 계속. 나는 창문이 많은 그 집을 좋아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o를 위치로 바꿔야 되는 이유? 사물이라서. 오케이. 아, 위치를 who가 아니고 who를 위치로 바꿔야 되는 사물이라. 선행사가 사물이라서.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무슨 격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주격이고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그래서 주격이니까 여기에 시험 문제에 이래놓고 맞냐 틀렸냐 무지하게 한다라는 거. 오케이, 얘가 has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건 두 문장 분리하면 금방 드러나는데요. 두 문장 분리하면 I like the house and it has many windows. It have가 될 리가 절대로 없죠. It has many windows. 그래서 이 녀석의 형태를 주의하고 뭐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딴 거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좀비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2번. Sam gave Soa a cute dog which was black and white. 계속. Sam은 소라에게 좋았다. 검정색과 하얀색으로. 샘은 소라에게 귀여운 얼룩 강아지를 주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ere를 아이고야 were를 was로 고쳐야 되는 이유. 더도 아 큐트도. 오케이, 선행사가 뭔데? 더 큐트도. 어 큐트도인데 얘는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여기에 was가 웬 말이냐. 그래서 얘는 무슨 격? 주격. 주격이니까 당연히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 여기에 was가 돼야 되는 이유는 두 문장 분리하면 금방 나오는데 두 문장 분리. Sam gave a Sora cute dog and it was black and white. 오케이, it were가 될 일은 절대로 없다.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라 라는 거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숙제를 안 하셨나봐요? 스컬트. 발음은 신경 쓰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The skirt which Sally called yesterday was pretty. 계속. 셀리가 어제 샀었던 스커트는 예뻤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위치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건 그거 해야죠. 그거 하면 뭐야? 그거 아. It was pretty. 그거는 언제예요? 관계사절이 중간에 있을 때 끝이 아닌 그거 예뻤어. 그거 뭐 The skirt was pretty. 그 치마 예뻤어. 치마는 치마인데 어떤 치마? Which Sally bought yesterday.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있던 it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이유는 좀비니까 때려잡아야죠. 됐습니까? 그 말은 위치에 대한 얘기. 무슨격 바꿔 쓸 수 있는 거. 주격의 특징 뒤에 셀리라는 동사가 나오죠. 목적격. 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 That 밖에 없어요? 오케이, 뭐야? The skirt Sally bought yesterday was pretty.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누구는? 무엇을? 말을 할 수 있는 새를 가지기를 원한다. 네, 2번 누가? 그는. 오케이, 무엇을? 그가 잃어버린 열쇠를. 오케이, 뭐 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말할 수 있는 새를 갖고 싶어요 라는 표현. I want to have the bird which can speak. The bird라기보다는 내용상 a bird가 낫겠죠. I want to have a bird which can speak. 오케이, 잘했네요. 오케이,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주격. 주격이니까 이 자리에 선택지는 that. 위치하고 that 밖에 없다. That can speak, which can speak. 여기는 a bird가 내용상 처음 얘기하는 분위기라서 맞을 것 같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얘기 좀 할 것 같지 않냐? 이것도 되죠? 오케이, like는 누구처럼? like는 like처럼 다 되지만 would like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 밖에 안 된다. I want 대신 I would like. 그리고 I would like는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다고 했냐면 I'd like도 된다 했어. I want보다는 I would like, I'd like 이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실제 영어에서는 I'd like to have a bird which can speak.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잃어버린 열쇠를 찾았다. He found the key which he lost. 이렇게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어디가 틀렸게? 이건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관계사라는 거 몇 개 문장을 몇 개 문장 만들 거기 때문에 두 개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다음에 내가 무슨 얘기 했더라? 두 개 문장이란 말은 뭐를 의미해? 누가다가 두 번 등장한다는 얘기지? 응? 그랬어? 안 그랬어? 그거 조심하라고. 응?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어. 난 이런 건 처음 봐. 사실은 네가 중3 2학기 때 볼 거라고 얘기했지만 이런 거 아직은 너한테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거야. 언제 찾았어? 과거. 언제 잃어버렸어? 과거. 아 lost. 아 에이 말하고 딸도록 얘기합니다. 말이 되냐? 어 현재 잃어 현재 잃어버렸다 해도 해도 이런 게 어딨냐? 흰데, 어? 이렇게 하면 정말 이상한, 정말 이상한. 현재 잃어버렸는데 과거에 이미 찾았어. 잃어버린 건 현재인데 찾는 건 과거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에? 뭐를 주의하자?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에 대한 얘기. 목적격. 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he found a key, he lost 할 수 있고 절대로 이 자리에 좀비는 용납하지 말아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시험 칠 때 관계사 나오니까 시험 치러 갈 때 꼭 가방 안에다가 총을 한 자루 샷건 같은 거 이런 거 짧게 개머리판 자른 걸로 그래야 가방 안에 몰래 들어갈 거 아니야. 시험 치다가 좀비 나타나면 어떡해? 꺼내갖고 바로 쏴버리세요. 알겠습니까? 우리 교무실 끌려가도 뭐 그럴만했다고 얘기해. 선생님 저는 시험치다가 좀비를 발견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 그래 규진아 너 때문에 우리 반 애들이 좀비가 안 됐구나. 지금 우리 학교는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오케이. 말도 안 되는 농담하고 있고요. 그만큼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많이들 틀리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 that은 이미 좀 얘기해줬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은 소유격 관계사인 whose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리에 그러니까 뭐 미리 나올 것들 미리 얘기하면 that 같은 경우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사용할 수가 있다. 이게 that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이었어. whose 빼고 소유격 관계사를 that이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더 설명할 게 뭐냐?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에는 100% that을 써야만 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물인 경우엔 100% that을 써야 된다. 이게 뭔 말인지는 아직 잘 예문을 봐야지 알 거고요. 예문 먼저 보여줄까요? 자, 만약에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 치자. 오케이. 원에서 달리고 있는 남자아이와 개를 보세요. 이런 표현을 한다 치자. 됐습니까? 그럼 끈을 이렇게 표시해보면 무엇을 공원에서 달리고 뭐해라? Look at!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런 표현할 때는 뭐를 쓸 수밖에 없냐? That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Look at the boy and the dog. That That are running.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남자아이만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개만 뛰고 있는 거 아니고 얘들 같이 뛰고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that are running의 뜻이 달리고 있는 중인이라는 뜻인데 얘가 꾸미는 게 the boy만 꾸미는 것도 아니고 the dog만 꾸미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만약에 who를 쓰면 누가 지랄해. 더독이 지랄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그렇다고 which를 썼더니 더보이가 내가 사물이냐 동물이냐 이러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뭘 쓸 수밖에 없다? 네. that을 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얘기할 건 뭐냐. 선행사 이게 조금 이제 외울 게 많은 문법인데 일단 간단하게 정리하면 선행사가 특별하면 that을 써야 한다 인데 이 문법은 좀 변하고 있는 문법이야. 선생님이 이 문법을 배울 때는 이건 100% 이렇게 해야 된다 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건 학교 선생님들이 이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가 달라져. 근데 시험 문제는 보통 이것도 100% 그래야 된다, 무조건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요즘은 좀 달라졌어 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얘는 뭐 한 98% 규칙이다. 선행사가 특별하면 that을 써야 한다. 이거는 뭐 꼭 그래야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고 아니다고도 얘기했는데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많아지는 건 선행사가 특별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자, 선행사는 명사죠. 왜냐하면 형용사의 꾸밈을 받아야 되니까. 관계사절은 형용사절이라 했어요. 어떤 시 동어리라 했으니까. 그러면 명사가 특별하면 뭘 자꾸 붙이더라? 선행사에 더가 붙어 있는 경우. 특별한 게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A 더가 붙은 선행사. 더가 붙은 선행사 뭐 어떤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는 뭐 뭐 이런 얘기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he is the first man that arrived here first. 자,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죠. 이거 서수라고 합니다. first, second. first, second, third 이런 건 그냥 안 쓰고요. the first, the second, the third 이렇게 항상 the를 붙여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 선행사 밑줄 거봐 그랬더니 이렇게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that을 선호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더를 쓰는 경우 뭐가 있을까? 어, 그렇지.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또 movie is the best one. 뭐 movie 또 쓰기 그러니까 that 어떤 느낌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건 무슨 표현? 최상급 표현이죠. 그렇죠? 최상급 뭐 좋아해? 더 좋아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유일한 책이라 할까? 유일한 책 The Only Book. 똑같은 책. Same book. 바로 그 책. 바로 그 책. The Very Book. Very가 매우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그란 뜻이 더가 붙어서 사용되면. 여기 더가 온 이유는 북 때문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 only라는 형용사, same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바로 그란 뜻의 very라는 형용사, 부사로서 very 말고. 그래서 only는 only 그냥 안 쓰이고 항상 the very, the를 붙이 the only, the same, the very. 이거 볼까요? It is the only book, the only book that I wrote. 이것이 유일한 책이래요. 내가 뭐 했던, 내가 썼던, 내가 쓴 유일한 책. 나 이 책밖에 안 썼어. 됐습니까? 이럴 때도 위치가 아닌, 됐습니까? that을 선호한다. 98%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어떻게 쓴다고 해서 이제 틀리진 않은 문법이 서서히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것 중에 더가 붙는 이유 세 가지겠어. The first, 순서 나타내는 말 붙어서 선행사에. The best, the fastest car. It is the fastest car that I have ever ridden. 내가 지금까지 탑승해본 제일 빠른 차야. 최상급 더 좋아하네. 바로 그 책, The Very Book. 유일한 책, The Only Book. 똑같은 책, The Same Book. 얘들 Only, Same, Very 더 좋아하네. 바로 그 책, The Very Book. 유일한 책, The Only Book. 똑같은 책, The Same Book. 이런 경우에 선행사가 더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 이유로 더가 붙어서 관계사 that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무슨 무슨 thing인 경우에 선행사가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something, nothing, anything 또는 all 이런 선행사가 왔을 때 그때는 뒤에 관계사를 붙여야 될 필요가 있다면 that으로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내용들이 that에 대한 설명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얘기 먼저 나와요. 선행사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쓸 수 있다. 소유격 관계사 who 대신에 that, whom 대신에 that, which 대신에 that이 가능하다. that은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인 경우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대신에 that은 안 된다는 설명이고요. 따라서 who, whom,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있다. 물론 의문사 말고 얘기하는 거야. 관계사로서의 who, whom, which 대신에 that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읽어볼까요? Do you? 네, 필기할 거 필기하시고요. laughing over there. Do you know the girl that is laughing over there? 의 뜻은 너는 아니. 그 소녀를 이제 어떤 저기에서 웃고 있는 저기에서 깔깔깔깔 웃고 있는 소녀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더 거리니까 원칙적으로는 후죠. 그쵸? 무슨 격? 주격이죠. 그러니까 뒤에 is 형태 맞고요. 그러니까 주격이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who 또는 that이다. 그래서 who나 that은 생략할 수
후나 됐은 생략할 수 있다. 없지만 아, 후나 됐을 생략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아, 예, 예, 비동사. 없지만 이렇게 생략할 수는 있다. 그럼 얘는 둘 중 뭐야? 랩핑은 오케이. 그래서 the girl laughing over there 뜻이 저기에서 웃다에서 웃는 중인 이 됐단 말이죠. 무슨 씨야 이거. 현재 분사란 말은 뭐가 뭘 붙여서 못했다 동사에 ing 붙여서 동사가 아니고 뭐로 쓰겠다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의 형용사로 쓰겠다는 의미가 현재 분사라 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도 읽어볼까요? Let's gifts that I got on my birthday. Let's open the gifts that I got on my birthday. 해석. 내가 생일 선물로 받았던 선물을 열어보자. 오케이. 내 생일날 언제죠? 내 생일날 정확한 해석은 내가 생일날 받았던 선물들을 한번 열어보자.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the gifts가 사물이니까 원칙적으로는 which를 쓰지만 that도 가능하고 그 다음 무슨 격? 위치 또는 that은 무슨 격? 이니까 뭐도 가능하다? 생략도 가능하고 어디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아, 그렇구나. 아, 네. 한 개 받았나봐. 오케이, 두 문장 분리. Let's open the gifts. 즉, 더하기. I got them on my birthday.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또 없으면 틀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목적격이라서 that which 생략. 목적격이며 선행사가 사물일 땐 which that 생략. 지금 목적격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목적격이며 목적격이었다 치자. 목적격이며 선행사가 사람이면 여기에 선택지가 제일 많아진다 했어. who, whom, that 생략이 된다 했어. 지금 주격이라서 whom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지만 비동사니까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거를 세 개를 한꺼번에 묶어 놓으면 안 돼. 오케이. 여기에 지금 뭐 때문에 그냥 주로 라는 말이 있는데 선행사가 다음과 같을 때는 주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 라는 설명에 해당되는 건 이거 두 개야.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잘라서 책을 좀 다시 필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로 쓰는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뭐 최상급이니 소순이 유일한 the only book, the very book, the same book, all 그 다음에 무슨 무슨 thing,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anything 이런 게 선행사일 때는 98% that을 써야 한다. 그리고 지금 선행사가 사람 플러스 사람이나 동물일 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이만 뛰는 게 아니고 동만 뛰는 게 아니고 같이 뛰고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여긴 주로라는 말을 빼야 되겠죠. 선행사가 이런 데는 100% 뭘 써야 된다? that을 써야 한다. 소유격이면 who 쓰지만 소유격이 아니라면 who도 안 되고 which도 안 되고 whom도 안 되고 that을 써야 한다. 최상급이라고 나와있는데 최상급의 예로는 아까 the best 뭐 movie 이런 얘기 했었어. the best. 그 다음에 서술은 the first 이런 걸 서술로 한다 했죠. first, second, third 이런 걸 순서를 나타낸 순서에 서자 써서 서술이라고 하는데 그냥 first man이라고 안 하죠. the first man, the second 뭐 man 이런 식으로 쓰기 때문에 더를 좋아하는 시리즈들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 다음에 all이나 또는
everything, something, anything, nothing 이런 것들이 선행사 자리에 있을 때 that을 쓰는 것 주로 that을 써야 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 예로 들고 있는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That's a very question.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That I want to ask you. That's the very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뜻은 뭐고? 저게 저것이 대시 바로 그 질문. 바로 그 질문이야. 내가 대답하고 싶어 하는 대답하고 싶은 겁니까? 에스크인데?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저게 바로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질문이야. 아 저거 내가 묻고 싶은 딱 그거다. 바로 그 질문이다. That's the better question.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것을 누군가가 먼저 하면 That's the better question that I want to ask you 라고 얘기하겠죠. 내 질문이 저거였는데. 그래서 선행사가 밑줄 가보면 the very question이고 더가 붙어있는 특별한 선행사이기 때문에 that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that에 대한 얘기 목적격이면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위치 또는 생략. 그렇죠. 근데 위치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했어. 그래서 이 자리에 선택지를 고르세요 했을 때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쳐주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금까지 이 구닥다리 영감쟁이들이 전부 다 아 요즘 영감쟁이 아니겠다. 나보다 어린 영어 선생님도 많겠네 이제. 그럼 이제 여기 위치가 된다는 얘기 할 때도 됐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원칙은 그러니까 실제는 위치 대 생략이지만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시나 생략 위치는 가급적 쓰지 않는다라고 가르친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어디에 뭐가 있으면 안 돼 라고 내가 물어볼 예정인데 그 질문에 적합하게 대답을 하려고 그러면 네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이 첨가돼야 돼. 어디에 뭐가 있으면 안 되냐는 거 하기 전에 두 문장 분리부터 해볼까요? That's 잠깐만. That's a very question. 그리고 That's a very question. And I want to ask if you.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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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ou. 오 좋았어 잘했어. 이제 한 단계만 더 한 가지 지식만 더 첨가하면 되겠다. 이거 한번 읽어볼래? Give it to me. 어떤 노래 생각나지 않냐? 예. 이거 왜 갑자기 막 선생님 땡땡쪽 맞게 막 수업하다 갑자기 노래 막 보여주고 막 했는데 왜 그랬더라? 둘 다 되지? 예. 사용해줘. 되잖아. 그럼 얘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게 뭔 일이 일어난 건데? 자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얘를 보고 간접 목적어라고 수업했었고요 얘를 보고 직접 목적어라 했는데 직접 목적어를 인칭 대명사로 바꿔 쓴 경우 사명식으로만 표현해야 한다 가 문법 제목이었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 to
That's the very question I want to ask it of you. 됐습니까? 오케이, 조금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어쨌든 여기에 that I want to ask it of you 해서 it이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목적격이라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도 읽어볼까요?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 뜻은? 뜻은? 해석은? 자, 내가 이런 얘기 한 적 있었어. 이렇게 나눠서 뭐 얘기 안 했나요? 응? 뭐 이런 거 얘기 안 했나요? 기억을 또 살려줘야죠, 그쵸? 까먹었을 테니까. 뭐지? 썸. 그렇지. 여기는 뭐가 아, 맞다. 아, 썸. 썸이지. 반대로. I don't have any money. 그래서 여기 뭐가 보이냐면 not any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I have no money다 이런 얘기 했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했죠. Some money, any money. Some money. 아, 해, 아, 아, 의문, 부정. 지금까지는 특별한 거 설명했어? 일반적인 거 설명했어?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 설명했죠? 그쵸? 그 다음에 뭔 얘기 할 거냐 하면. 무슨 컵, 무슨 커피지? Would you like, 무슨 커피지? Would you like any coffee or would you like some coffee? Or? Some. 그래서 지금은 어? 이러면 뭘 쓰는 게 정상, 얘를 쓰는 게 정상인데 근데 왜 이거 썼지? 권유하는 표현. 됐습니까? 우리 집 커피밖에 없으니까 웬만하면 yes란 대답해라. 됐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그 무슨 뜻이지? 아, 그 애니 다른 데 어떤 학생이라도 그건 할 수 있어. 그래서 애니가 정상적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not이 있거나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는 게 N인데 그게 아닌 상태 N은 어떤 라도라 했어. 어떤 라도. 네? 됐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서 She bought anything that she needed의 뜻은? 그녀가 샀대. 그녀가 샀다. 뭘 샀대? 어떤 것이라도 샀대. 어떤 것이라도 그녀가 필요로 했던 어떤 것이든 다 구입했다. 뭐든지 다 샀다란 얘기야. 뭔가를 샀단 얘기가 아니고 그녀가 필요했던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다 구입했습니다. 부자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that에 대한 얘기
이니까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needed 다음에 it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 좀비니까. which는 안 쓴다 했어요. 98%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레텟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빠진 거,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빠진 건 없죠. 네. 자, 그래서 뭐 쭉 보랍니다. 뭐 polite 나왔네요. politely도 뭐 politely를 조사할까? 반대말을 조사할까? polite 뜻을 모르면 조사해 오시고요. 반대말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A의 2번에 보면 내가 어디에 관심 가질 것 같아? A의 2번 쭉 있는데 어 그래? Had just appeared. 일단 appear의 뜻은 뭐야? appear 안 해? 그럼 사라지다는 뭐지? disappear죠. 됐습니까? 여기 밑줄 그은 이유는 알죠? 아직 몰라? 뭔지는 알지? 왜 밑줄 건지 알지? 최근에 배운 거니까. 그 다음에 The Museum.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shot이 보이는데 shot의 3단 변신이 뭐더라? 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얘는 몇 번째 녀석일까? shot의 3단 변신은 96개 안에 있었고요. 몇 번째 녀석일까 궁금하네요. 니네 원어민 선생님이 뭐라고 한 적이 있다? shut up이라고 한 적이 있다네. 아 아니다, 니네가 아니구나, 다른 애였구나. shut의 뜻이 뭐야? shut 원형, 동사 원형으로서 shut의 뜻은 닫다죠. 됐습니까? 예, 닫다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describing이 보이는데 describe 찾아보시고요. 모를 테니까. 뭐 activities는 알지? 뭐 hug 알지? hug, hug. hug, hug야? 그럼 물론 hug, hug지 뭐. 매거진은 매거진이고. 오케이. 왜 서프라이즈드가 뭐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왜 안 될까? 이게 하늘을 나는 기계다. 이것은 내가 여태껏 본 것 중 가장 작은 손목시계다. 아유, 이거. 아, 그렇잖아, 그거. 그거지, 그거. 맞지? 그거다. 그 다음은 계속 가면은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고 여기서 시험 대비 수업을 해야 되는데 야! 뭐 내가 언제부터 준비하라 그랬는데 왜 준비가 안 돼? 어? 가뜩이나 속도도 빠른 녀석이 말이야.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아 진짜 자, 오늘 그 정도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뭐 옮겨서 적든지 교재 사고 나서 아니면 갖다 붙여 놓든지
자, 1과 나오는 단어고 이미 다 이거 학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거 학교에서 했었던 것 같아. 했었던 것 같다. 와, 남일 얘기하는군요. 어디서 구경했어? 어? 너 유체 이탈해가지고 뭐 어? 너 자신의 김규진이 공부하는 거 넌 어? 뭐라고? 와우. 나 공부 좀 해라 학교에서 하는 거. 자, 먼저 1과 나오는 명사 이름씨부터 정리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나봤네요. 활동 액티비티. 복수형은 액티비티스인데 Y를 I로 고치고 ES 해야 되겠죠. 동사형은 액트겠죠. 행동하다, 연기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액티브죠. 그럼 액티브의 뜻은 뭐겠다? 활동적인, 적극적인 이란 뜻이죠. 규진이하고 반대죠. 규진이 시켜야 하잖아. 액트, 활동하다, 연기하다, 액티브, 활동적인, 적극적인, 액티비티, 활동. 그래서 취미 물어볼 때, 여가시간 활동 물어볼 때 What do you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무엇을 너는 하니 너의 자유시간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is your free time activity?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Free time activity가 무슨 뜻이겠어? 자유시간 활동, 여가시간 활동이라는 뜻이니까 What is your free time activity?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됐습니까? 보통 뭐 회사나 학교 같은 곳에 있는 식당을 카페테리아라고 얘기하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만화가는 카투니스트. 만화는 카툰. 피아노는 피아노. 피아노 연주자는 피아니스트. 피아노 플레이어 같은 말이죠. 첼리스트. 그래서 뭐부터 갖고 사람 만드는 경우도 있다. IST 첼리스트, 피아니스트, 카투니스트. 그 사람 만드는 어떤 방법은 ER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IST 붙여서 사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됐습니까? 카툰, 카투니스트. 그리고 여기는 강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cartoon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cartoon이라고 읽어요. afternoon 하듯이 cartoon, cartoonist. 그 다음에 등장인물 캐릭터는 등장인물이라는 뜻도 있고 Chinese character. 문자 텍스트? 그거하고 날고요. 뭐 코리안 캐릭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뭐야 그 잉글리시 캐릭터를 보고 알파벳이라고 하죠. 코리안 캐릭터에는 따로 이름이 있나? 따로 이름 없네. 그냥 한국 문자라고 하죠. 차이니즈 캐릭터는 한자죠, 한자. 됐습니까? 문자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성격이나 특질, 특징이라 할게. 특징 good character, 좋은 성격. I am a man of good character. 나는 성격 좋은 사람이야. I'm a man of good character. 습니까? 그래서 어떤 글 속에 어떤 문장 속에 캐릭터가 등장인물이란 뜻인지 문자란 뜻인지 성격이란 뜻인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옷, 의복은 clothes 또는 clothing. 비교 얘는 어떻게 읽고 무슨 뜻? clothes라고 읽고 뜻은 옷감, 천이란 뜻이죠.
또는 뭐 행주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행주나 걸레도 클로스라 하고요. 클로즈. 근데 이게 이제 클로스가 천이고 옷감이고 클로즈가 옷 의복이니까 애들이 어떤 착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느냐. 영어로 입을 마우스라 하죠. 복수형은? 스펠링은? M-O-U-T-H 그냥 S야. ES 쓰는 경우는 스즈 쉬치 소리로 끝나거나 O로 끝나는 경우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스즈 쉬치 아니야. 얘는 드나 스 소리야. 혀를 무른 소리야. 그래서 TH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그냥 S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close 할 때에는 스펠링이 다른 단어지 close의 복수형이 아닙니다. close는 복수형이 존재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물론 천이나 옷감이나 뜻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동료. 네, 뭐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하시고요. 동료, co-worker. 이렇게 여기에 CEO, co가 접두어라 하는데요. co가 붙으면 함께하는 이란 뜻의 접두어입니다. 뭐 협동이란 단어가 cooperation이고요. co-worker, 뭐 co-add 이런 단어도 있고요. co가 붙으면 together의 의미의 접두어입니다. 접두어란 단어의 앞에 붙이는 말로 뭐 pre 같은 pre 같은 접두어도 있고. CO같은, 코같은 접두어도 있는데 코가 붙으면 뭔가 함께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의 뜻이구나라고 추측하면 단어의 뜻을 모르는 단어라도 추측할 때 도움이 됩니다. Coordination, 뭐 협업이란 뜻이죠. Coordination, Coordination, 줄여서 뭐 Coordination, Coordin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Coordination, 뭐 Co-Add, Co-Worker, Cooperation 이런 단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험, 위기는 danger. danger. 위험하는 danger. dangerous 형용사형이고요. 위험에 처하는 뭐야? 위험에 처한 in danger. 오케이. 데인저러스 애니멀스 한번 못 드셔. 데인저러스 애니멀스.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게 얘기하는 거죠. 애니멀스 인 데인저 하면 동물이 위험에 빠져 있다. 오케이. 위기에 처한 동물들 이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데인저러스하고 인 데인저는 전혀 다른 상황에 쓰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danger는 명사고 dangerous는 위험 아니고요. 그럼 위험스럽게, 위험하게는 뭐죠? dangerously. dangerousl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만화 소설은 graphic novel. 이거 graphic novel은 뭐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거냐 하면 graphic novel은 cartoon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가는 뭘까? 소설가. 소설가. Novelist. 됐습니까? Novelist는 어디에 포함되는 개념이야? IST.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Writer 안에 Novelist도 있고, Poet도 있고. 알겠습니까? Poet은 뭐였더라? 시인이죠.
시는 포함이었고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개념이다. 됐습니까? Graphic novelist 하면 만화 소설가란 뜻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직업이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자꾸 나오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경비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한다? Janitor라고 하네요. Janitor. 됐습니까? 뭐 Janitor 특별한 거 추가적으로 설명할 건 별로 안 보이고 OR로 끝났다는 거 뭐 ER 아니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청바지는 Jeans고 얘는 청바지 한 벌이라고 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 하더라? 어, pair of jeans라고 하죠. 그래서 항상 복수형으로 써야 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pants처럼 a pair of pants 바지 한 벌, a pair of jeans 청바지 한 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공원관리인 같은 사람들을 Park Ranger. 오케이. 레인저 하면 애들 뭐 만화 같은 거 이런 거 무슨 무슨 레인저 나오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스쿠터 뭐 특별한 거 없는 단어고요. 스펠링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력이나 기술 Skill. 그러면 실력 있는 이라는 뜻의 단어는 뭐냐? Skilled. 그 다음에 뭐 마블이나 DC 코믹스에 나오는 슈퍼히어로. 그러면 얘 복수형은 히어로 뭐야? 어. Yes. 그쵸. 복수형 heroes. 그 다음에 재능은 talent. 그러니까 우리가 뭐 TV에 나오는 배우를 보고 탤런트라고 하는데 그건 콩글리시고요. 그 다음에 탤런트하고 같은 말은 기프트죠.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뭐라고 대묻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기프트는 무슨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명사의 뜻도 있지만 재능이라는 명사적인 뜻도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될 게 확장, 단어 확장에서 재능 있는 유의어 확장이랍니다. 재능 있는 이란 뜻은 talented 또는 gifted. talented, gifted 하면 재능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다음 어떤 시 어찌 시 갑니다. 그래서 모험심 강한 국립공원 관리원 Adventurous Park Ranger 국립공원 관리인 Park Ranger Adventurous Park Rang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So adventurous는 어떤 시고요? 명사형 보이네요. 명사형은 뭐다? Adventure. Adventure. Adventurous, adventure. Dangerous, danger. 어? OUS 붙으면 형용사 되는 거 같다. Adventure, adventurous. Danger, dangerous. 어떤 관계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입이 떡 벌어지게 만드는 amazing. 이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같진 않고 비슷한 느낌이지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단어의 뜻이 단어의 느낌이 뭐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발생한 건 surprising news일 수는 있겠지만 amazing news일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뭔가 엄청나게 좋은 일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전부 행복할만 하고 이런 뭐 해피 할 만한 일이 생긴 건 amazing news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amazing이든 surprising이든 ing 붙은 걸 보니까 떼면 amazing은 뭐가 될 거고 amaze가 될 거고 surprising은 surprise가 되죠. 그럼 surprise의 뜻이 뭐예요? 놀라다. 아 놀라다야? 놀래키다. 놀래키다. 놀라게 하다죠. 그럼 amaze의 뜻은 놀라게 하다겠죠. 그러면 amazing news를 듣고 I am amazing. 아 내가 놀라운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 거야? ing형 현재분사 형용사와 입장 바뀐 pp형 ed형 형용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ing형 형용사들은 얘들이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분사라면 어떤 감정이 들도록 만드는 이기 때문에 보통 사물을 꾸며주거나 사물이 어떻다고 얘기한다. The news is amazing. The movie is amazing. The 경치 is amazing. The scenery is, the view is amazing. 반대로 ED형은 뭘 당한 거기 때문에 보통 사람한테 쓴다. I am amazed. 됐습니까? 놀라게 하다니까. 그래서 이제 ING형 형용사를 쓸 자리냐 아니면 ED형 형용사를 쓸 자리냐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슬슬 출제될 테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amazing이라고 비슷한 단어 awesome. 됐습니까? awesome awesome. 그래서 이거 참고로 이제 awesome, amazing 이런 거하고 비슷한 단어 하나 더 알려드리면 뭐가 있다? 비슷한 단어로선 terrific, great, wonderful 비슷한 단어들이죠. terrific. 테러픽 하면 내가 뭐도 이것도 단어도 조심해라 이러면서 뭐 하나 얘기해 주지 않던가요? 테러픽 하면서 같이 하는 단어. 테러블. 그렇지. 테러블은 무슨 뜻이야? 끔찍한. 그렇죠. 이거는 좋지 않은 거죠. 테러픽은 좋은 거지만. 그 다음에 쾌활하게 기분 좋게는 cheerfully의 품사는 무슨 시예요? 부사. 부사죠. 그 밑에 형용사 보이죠? cheerful 어떤 시 형용사 cheerful. 됐습니까? 그러면 동사형은 뭐지? cheer죠. cheer. 기분 좋게 하다, 응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cheers가. cheers. 어.
응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컴백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화이팅 뭐 이런 뜻. 사실 화이팅도 콩글리시라고 얘기한 적은 있죠. 하지만 뭐 요즘 그 콩글리시도 외국인들이 재밌다고 생각해서 파이팅을 응원하는 뜻으로 알아듣는 케이팝 팬들도 많습니다. 뭐 그런 건 우리 뭐 케이팝 하는 가수들이 좋은 일 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멋진은 쿨이죠. 그래서 쿨은 뭐 쿨 하면은 멋진이라는 뜻도 있고 뭐 그보다 먼저 그 서늘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냉각시키다 라는 뜻도 있죠. 식히다, 온도를 낮추다, 쿨. 그래서 쿨러가 냉장고가 되는 겁니다. 이알이 붙었을 때 그리고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물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쿨러 사물이고요, 쿠커도 마찬가지. 요리사가 아니고 요리기구란 뜻이니까 뭐 그런 것도 단어 확장해서 알아두시고요. 뭐 테러픽, 오썸 뭐 통하는 단어들이네요. 그쵸? 어메이징 뭐 이런 것들 같이 머릿속에 굴비로 묶어, 굴비처럼 묶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되겠죠. 굴비처럼 잘 묶었습니까? 쿨하고 오썸하고 어메이징하고 테러픽하고 모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익히학습이 필요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보이네요. 불안해하는, 초조해하는 nervous. nervous 부사형은 nervously 겠죠. nervous, nervous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한때란 뜻에 once는 뭐 한때란 뜻도 있고 또 한 번이란 뜻도 있고 접속사로서 일단 뭐뭐 하면 이란 뜻도 있습니다. 뭐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뭐 이렇게 하면 그때는 한때겠죠. 옛날 옛적 한때 미국에서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once upon a time in 구미. 그 다음에 how often에 대한 대답으로 한 번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once you meet her 이렇게 하면 접속사로 쓰여서 일단 네가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이런 뜻으로도 쓰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특별한이 보이네요. 특별한 special. 그러면 특별하게 specially 하면 되겠고, 스페셜, 스페셜에서 더 얘기할 거 있나? 스페셜, 스페셜리.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어찌시 보이네요. 갑작스럽게 suddenly. 그 다음에 갑작스러운 공격 sudden attack. 형용사겠죠 그건. 됐습니까? 오케이. sudden, suddenly. 서든 서든이 뭐 더 얘기할 거 있나? 네. 그 다음에 엄청난 슈퍼, 슈퍼맨 뭐 이렇게 쓰죠. 슈퍼. 그 다음에 놀랍게도 surprisingly, 놀라운 surprising. 자, 이 과에서는 아무래도 이 시험도 나올 것 같아. 이 자리에 surprisingly 들어갈 자리니 surprising 들어갈 자리니 어떤 시가 맞니? 어찌 시가 맞니? 됐습니까? 그 서프라이징은 놀라게 만든 거야? 놀란 감정을 느끼는 거야? 놀란 감정을 느끼는 거. 아, 그래요? I am surprising 하면 난 놀랐다 이런 얘기군요. 서프라이징. 네? 서프라이징글리가 I am surprising글리가 난 놀랐다는 얘기예요? I am surprised라고요. 와? 이디형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 거고 ing형은 어떤 감, 둘 다 형용사다. 어? surprisingly는 부사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surprising 자리니 surprisingly 자리니 surprised 자리니
이런 것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유일무이한 유일무이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 유니크 뭐 유니크 영영풀이 보면 뭐 다른 건 없는 유일한 뭐 이런 뜻의 영영풀이가 되어 있겠죠. 유니크 뭐 독특한 생각 유니크 아이디어 그러면 독특하게는 유니클리 하면 되겠죠. 유일무이하게. 오케이. 그 다음에 전체의 홀 W가 소리 안 납니다. 홀 In the whole world 온 세상에서 그 다음에 부분적인 partial 부분적으로 partially 전체적으로 wholly 됐습니까? whole, wholly, partial, partially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서 형용사 부사 챙겨봤고요. 그 다음 동사 만나보겠습니다. 음식을 굽다 bake 빵 굽는 사람 Baker. 얘는 ER이나 R 붙여서 사람 됐어? 물건 됐어? 사람 됐죠. 됐습니까? Bake, Baker. 오케이. 그래서 보통 Bake는 뭐가 필요하다? Bake라는 행동을 하려면 Oven이라는 물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굽는 건데 그냥 뭐 모닥불에 굽는 걸 보고 Bake라고는 잘 안 하고요. Oven 속에 넣어서 뭔가를 굽는 행위를 Bake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추측하다 guess라고 발음하면 돼요. 추측하다 guess. Can you guess what my name is? What can you guess my name is? 내 이름 뭔지 추측할 수 있겠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model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이제 동사로도 쓰입니다. 물론 명사로서는 모형이란 뜻도 있고 뭐 또 뭐 패션 모델 하는 그런 명사적인 뜻도 있지만 동사로 사용하면 모델의 뜻이 무엇 무엇을 따라 만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사용하는 방법은 모델 A from B 뭐 이렇게 쓰나? 본문에 보면 뭐 어떻게 쓰는지 나올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전체사 쓸 수 있는데 오케이. 뭐 보통 모델 A on B 이렇게 쓰겠네. 모델 A on B A를 만든다 뭐를 본떠서 B를 본떠서 모델 A on B 이렇게 많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연습이란 뜻도 있고 관습이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습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연습, 관습, 연습하다 오케이. 그래서 연습, 관습, 연습하다는 뭐다? Practice. Practice. Practice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내가 뭔 얘기 하나 더 할 것 같아요. 하나 더. 그게 뭔데? Practice는 누구처럼? 처럼 뭐만 목적으로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상황에 뭐만 목적으로 가진다? Doing만 목적으로 한다. Practice doing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 때 동명사 목적어만 가진다. Practice doing. 됐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재활용하다? Recycle. 그러면 재활용을 하는 리사이클링 재활용된 리사이클드 오케이. 그러면 재활용된 종이는 뭐라 그런다? 리사이클드 페이퍼
됐습니까? 동사에 ing 붙이면 그 행위를 하는 이란 형용사가 될 수가 있고 현재 분사일 때 동명사 말고 그 다음에 동사의 세 번째 녀석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목숨을 구하다 라는 뜻도 있고 또 저축하다 라는 말을 절약하다 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저축하다면 save money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save time 이란 뜻도 있으니까 뭔가 아껴 쓰는 행위도 save라 하고요.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게 도와주는 것도 save고요. 그 다음에 save the file. Did you save the file? 너 그 파일 뭐 했니? 너 그 파일 저장했니? Did you save the picture? 너 그 사진 파일 저장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을 saver라고도 하죠. saver. 또는 뭐 절약해주는 장치도 saver라 그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투표하다? vote. 그러면 투표자? voter 하면 되겠죠. vote. voter. 오케이. 그 다음에 이기다 3단변신 win 1 1 됐습니까? 3단변신 잘 돼 가십니까? 안 하고 있겠죠 뭐. 그 다음 전치사와 접속사들 만나보겠습니다. after는 전치사만 돼 접속사만 돼 아니면 둘 다 돼? 이 질문은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죠. after 어떤 것만 돼 after 누가 다도 돼 이 말이죠. After school 이런 건 본 적? 둘 다 되죠. 됐습니까? 그럼 before는 어때? before 누가 다 됩니까? before you sleep 됩니까? before dinner 됩니까? 둘 뭐 어느 건 안 되고 둘 다 되는 거죠. 이런 건 왜 해요 선생님? because 같은 애는 달라요. because는 누가 다 밖에 못 오고요. 너 때문에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because of를 써야 된다는 얘기 한 적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한 번씩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after나 before는 전치사 접속사 모두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 집 밖에 outside the house 하면 되겠죠? 그러면 outside는 뭐로만 사용된다? 전치사로만 사용됩니다. 됐습니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죠 뭐. 그 다음에 per가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닌데 왜 여기 있냐? 오케이. 이 per가 per second, per week 이거 대신에 뭘 쓸 수 있더라 이거? 최소한 두 개는 해놔야 되는데 a second, every second. 오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죠. 불특정한 하나, 하나. 그 다음에 every, per 뜻. 얘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라 하기도 좀 그렇다. 전치사 맞나? a second, per second, 초당, per week.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ile 뒤엔 주로 뭐가 온다? 누가 다가 오죠. 그래서 동안 3종 세트. 동안 3종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일 동안 for 3 days. 그 다음에 last night 동안
지난 밤 동안 그새 또 까먹었죠. During last night.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접속사고 얘들 둘이는 전치사고요. 오케이. 근데 이게 사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라서 주로 현재 완료의 계속적 용법이랑 함께 사용됐었습니다. 그때 비슷한 게 뭐였냐? 그때는 since였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phrases는 수거입니다. 수거. 그래서 뭐 이거 하면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 I have a few money. 부정적. 고르라고 했는데요. I have a few friends. I have a few money. Okay, a few books money. Books. Okay, 표정은 요렇죠. 그래서 I have a few friends의 뜻은 나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 그러면 표정 반대 표정 그릴 건 I have few friends. 뜻은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not이 들어있는 것처럼 해석해야 된다. I have few friends. 나 친구 거의 없어. 그리고 이거는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태도의 표현이라 했습니다. 친구가 두 명 있더라도 I have a few friends라고 표현할 수 있고 상황과 태도에 따라서 두 명 있는데 I have few friends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 절대적인 어떤 몇 개부터 몇 개까지가 a few고 몇 개부터 몇 개까지가 few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해야 될 건 뭐지? A little. 그렇죠. A little과 little이죠. 그러면 a little books money? Okay, 그래서 I have a little money의 뜻은 오케이. 나 돈 좀 있어. 됐습니까? 그럼 I have little money의 뜻은? 난 돈이 거의 없다. 난 돈이 거의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 few가 나오는 걸 봐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번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를 잘하다 be good at 뭐뭐를 못하다 뭐 쓸 거 있으면 쓰시고요. 뭐뭐를 잘하다가 뭐라고요? 나 아직 안 됐나요? 네. be good at 뭐뭐를 못하다 be poor at 또는 be bad at이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be good at에서 전치사 at을 쓸 표현이냐 be good for를 쓸 표현이냐 이거 구분해서 at 들어가면 안 되는데 내용이 이상해지는데 여기는 반대로 for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구분하세요. 뭐뭐에 이롭다죠 이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케이. 뭐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 어느 게 어울리겠어요? For. 그래서 읽어보세요. Working is good at for. 아, good at for 이렇게 읽어요? Good
Walking is good for health. 이래야 되는 거죠. 걷기는 건강에 이롭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애슬 쓰면 걷기는 건강을 잘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뭔 소리야. 이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리고 be good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이것 말고도 뭐 I am good at play soccer야, playing soccer야 이런 문제도 나오죠. 그래서 I am good at 둘 중에 뭐 I am 나 축구를 잘한다는 표현 I am good at playing soccer야, I'm good at playing soccer야. Playing soccer. 헤이, 그새 또 잊었습니까? 그때 playing soccer는 둘 중에 뭐야? 니까 앞만 길어봤자 I am good at 이시고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축구를 하는 것이란 표현은 to play soccer도 되고 playing soccer도 되지만 be good at 뒤에 놓고 싶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playing soccer밖에 안 된다. 그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으로서 to 부정사는 쓸 수 없고 동명사가 동명 전치사의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거 말고도 또 얘기할 게 뭐 있냐? I am good at playing soccer. I am good at playing soccer. 하고 같은 표현이 I play soccer well. 또 되고 또 뭐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도 되고 또 되고 이런 거 배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플레이의 형태 be good at 뒤에 동사가 오고 싶을 때 동명사가 와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알 게 좀 많습니다. 이미 다 뗀뗀하게 가르쳐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설하다 give a speech. 스피치는 동사형이 이건 명사고요. 지금 이거 붙었으니까 동사형은 스피크겠죠. 스피크의 명사형이 스피치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연설하다 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들에게 연설을 하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죠. 그래, give them a speech 하든지 give a speech to them 해서 전치사 to 뒤에 받는 사람 간접 목적을 넣든지 give a speech to them 됐습니까? give니까 그 다음에 줘버리다 give away. give away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얘는 뭐다? 동사구다. 다른 말로 이어동사다. 그래서 그 돈을 기부하다. 그 돈을 기부하다. The money를 여기다가 목적으로 놓고 싶으면 give the money away. Give away the money. The money, the money. 더 머니 안만 길어봤자 give it away. 그렇죠.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죠. give it away. 됐습니까?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걸 정식 문법 명칭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안만 길어봤자를 안만 길어봤자는 얘기는 원래 정식 명칭 아니야. 어쨌든 인칭 대명사인 경우에는 중간에 삽입해서 목적어 자리를 넣어야 된다. 인칭 대명사 아닌 경우에는 두 자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네 앞에 in front of you 네 뒤에 behind you 그래서 in front of 같은 말은 그래서 뭐가 되겠다? before가 되겠죠. before you 그럼 behind하고 같은 말은 뭐가 되겠다?
after로 되겠죠. 조금 느낌은 다른데요. 비슷하게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made my day 하면 뭘까? You made my day.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이 뜻이야. 너는 나의 나를 만들어줬다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 made my day. 친구가 나를 기쁘게 해줬으면 You made my day 이렇게 쓴다고요. You made my day. 됐습니까? 그래서 뭐 누구의 나를 만들어준다고? 이게 뭔 소리지? 그런 뜻이란 말이야. 수고. 아까 얘기했던 거 나오네요. Model A on B. 됐습니까? 그러면 원본은 뭐야? A야 B야? 모델 A on B의 뜻이 뭐 위에 뭐를 기반으로 B를 기반으로 A를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오리지널은 뭐야? B란 말이죠. 모델 A on B. 'I modeled the character on her' 뭐 이런 식으로 나는 그 등장인물을 만들었다. on her 그녀를 본떠서 'I modeled the character on her' 'I modeled the character on her' 그 다음에 너희 어머니는 'Your mother'에게 인사 안부 전해주렴. 'Say hello to' 됐습니까? 'Say hello to' 누구누구 'Please say hello to your mother' 그 다음에 뭐를 한번 실끝 쳐다보다? Take a look at. Look at 하고 비슷한 표현입니다. 조금 더 실끝 보는 느낌은 take a look at. 그래서 다음 주까지 1과 단어 3종 세트 하시고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 어떤 세트가 남아있습니까? 대화 파트 문장 세트 있고 본문 문장 세트 있죠. 익히 학습 시작하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